모아모아 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늘 정확한 정보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아모아 톡의 최은숙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말 관절염에 대해서, 제 관절염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해 주시냐? 통증의학 전문의 유명재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유명재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갑자기 제 관절염이 다시 떠올랐어요. 예. 지난번에 굉장히 유용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병원에를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덜 아픈 모양이에요, 제가. 언제든지 아프면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야지까지 될 때까지가 통증이 좀 더 이제 커져야지 가게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대상포진이에요. 예. 대상포진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가요? 대상포진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 알잖아요. 네. 치킨팍스라고 치킨팍스. 하는. 치킨팍스. 그게 바이러스 이름이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그 영어 이름입니다. 바리셀라 조스터. 조스터.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네. 어렸을 때는 수두로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어서 걸리거나 아니면은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가 네. 다시 재활성화, 리액티베이션 되면은 헐페스 조스터라고 싱글스로 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지만 언제 걸리냐에 따라 가지고 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은 대상포진에 안 걸리나요? 어린 아이들도 걸리긴 하지만 걸리긴 하는데 이거 확률상으로는 수두로 발전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어른도 물론 수두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헐페스 조스터 그러니까 싱글스로 나타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어린애한테는 대부분 많이 보지 않고요. 하지만 그 어른이라 하더라도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 네. 아니면은 예전에 백신에이션을 맞지 않으셨던 분, 네. 아니면은 수두를 걸린 적이 없으셨던 분, 네. 이런 분들도 수두에 나이가 들어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도 수두에 걸릴 수 있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두를 알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수두를 예. 알았던 걸. 그럼 저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나요? 수두를 알았으니까?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사실은. 아, 오히려 높아져요? 예, 높아지죠. 두 번 다 알으면 억울한데요? 예. 바이러스가 수두를 앓은 다음에는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수두 바이러스는 제거가 되지만 이 바이러스가 소량이 신경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네. 나이가 든다거나 아니면 암을 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네. 이러면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가지고 그 신경절을 따라서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싱글스라고 부르게 하죠. 그럼 그 말씀은 대상포진이 걸릴 수 네. 있는 확률이 수두를 앓고 안 앓고의 차이가 크지 않고 수두를 앓으면 오히려 잠복해 있다가 더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두를 앓았으면은 우리가 네.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를 일단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요. 앓은 적이 없으면은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앓은 경우가 없다 그런다면 바이러스가 없는 거니까 사실 걸릴 확률이 낮아지죠. 오히려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두가 다 났다고 해도 바이러스는 내 몸 신경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하게 제거가 됐을 수도 있지만 네. 제거가 되지 않고 신경절에 남아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상포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징적인 증상으로 네.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 MRI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피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의사들은 보면 압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네. 이상하게 얼굴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네. 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넘댄다 그러나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수포가 얼굴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제 그 대상포진 같아요라고 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이 초기에 발견되기가 힘들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의사는 모르시는 물론 딱 아시겠다고, 안다고 하시지만.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 어떨 때는 이게 프로드로말 심프톰이라 그래가지고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피부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 신경절을 따라가지고 그 부분만 가렵다거나 아니면 좀 아픈 느낌이 든다거나 네. 그런 느낌이 든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신경절을 따라가지고 수포하고 발진이 나타나게 되죠. 수포의 모양과 형태는 다른 피부과 질환에서 나타나는 수포의 형태와 조금씩 다릅니다. 좁쌀만하게 나타나게 되며 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좁쌀만한 게 조금 커지면서 밑에 그 플루이드가 차게 됩니다. 액체가 차게 됩니다. 맞아. 안에 물이 들어 있어서 수포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수포를 터뜨리게 되면 그 수포 안에는 그 물, 액체 안에는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포를 터트리면 내몸 다른 곳에도 수포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다른 거? 사람한테 옮길 수 있습니다. 아, 대상포진이 옮아요? 예, 바이러스 질환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이제 수두, 우리가 예. 치킨팍스에 걸리면 예. 유치원 못 가게 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렇죠. 옮는다고. 예. 근데 대상포진은 사실 그런 생각 없이 다니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인펙셔스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감염성이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 수포가 아, 나타나 가지고 네. 물이 차는 기간 동안에 그물 액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터질 때가 있거든요. 어디 네. 스치거나 이러면은 네. 다른 사람한테 이게 닿게 되거나 그러면은 감염이 될수 있죠. 아, 대상포진이 물론 이제 몸에 걸리고 나면은 통증이 있어서 외출을 잘안 하시게 되긴 하겠지만, 특별히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외출을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상포진을 발견을 했어요. 어쨌든 예. 뭔가 근질근질한데, 예. 근데 본인이 보고 대상포진인지 알수 있는 팁이 지금 수포가 있다고 예. 하셨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 그 수포의 모양하고 발진의 양상이 조금 특이를 한데, 네. 밑에 부분에 빨간 발진이 생기고, 그 네. 위에 부분에 이제 수포들이 여러 개 생깁니다. 네. 근데 그 형태와 모양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가 네. 다른 질환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신경계 질환입니다. 네.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신경 분포를 따라서 수포와 그다음에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척추에서 신경절이 나오게 되는데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네. 신경이 정중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경절 양쪽을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항상 한쪽만 많이 나타나게 되고, 한쪽을 통과하는데, 배 정중간선을 통해서, 중간선을 관통해서 수포와 발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한쪽에서 나온 신경이 배 중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배 중간에서 멈춥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내 몸에 수포가 꼭, 예. 저기 대상포진 같아 하더라도 그게 예.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아닐 수 있다. 이 배를 확률이 지나면. 굉장히 아, 낮아집니다. 그런데 몸 반통에 나타난다. 그렇죠. 이러면은 확률이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신경절이 소라식 신경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등 신경절, 그러니까 이쪽 등에 많이 나타나고 사실 목이라든지 다리 신경절에는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등 신경절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얼굴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 쪽, 이등 허리에 나타난 분 뵀거든요. 있어요. 확률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소라식, 그러니까 등 신경절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브레스트 쪽이라든지 가슴 네.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번지게 되고, 그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3차 신경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신경이 세 개의 신경이 있는데 네. 이 3차 신경절 중에 대부분 하나를 침범하게 됩니다. 아, 얼굴에, 그러니까 제가 본 분이 네. 여기 뺨의 위쪽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얼굴 신경을 타고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 신경절이 귀에도 이렇게 나게 되거든요. 그걸 영어로 람세이 헌트 신돔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아니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예. 근데 귀 속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통증 의학을 하시잖아요. 예. 원장님께서. 그러면 예. 대상포진에 걸려서 통증이 정말 너무 심하다 이래서 병원에 오시면 통증을 예. 없애줄 수 있나요? 완벽하게 통증을 지로로 영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속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떡해. 하지만 통증을 조리는 방법과 그리고 네. 또 병의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일단 이게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를 일단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를 쓰게 됩니다. 네. 발라시클로비어, 파마시클로비어 뭐 이런 항바이러스 제들이 있는데 네. 그 항바이러스 제를 일단 쓰고 그다음에 싱글스가 그 바이러스가 죽인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신경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야, 나쁜 놈이네요. 아주 이 바이러스가. 네. 그러니까 신경에 상처를 남기게 되면 싱글이 사라진 다음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대상포진 후 통증이라 부릅니다. 그런 분 알아요. 굉장히 네. 오랫동안 아프신 분. 예.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 예방할 수 있어요?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일단 맞으시잖아요. 아, 주사. 네, 예방접종을 맞으시는데 네. 예방접종이 목표는 대상포진을 안 걸리게 한다기보다는 네.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그거의 강도와 그다음에 네. 기간을 줄여주는 게 예방접종이 목표지 아예 완벽하게 안 걸리게 하는 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으셨다 하시더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맞았는데 하지만 안 맞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그 통증이 기간하고 병이 유발 기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기간이 그걸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인플루엔자 백신도 그러니까 감기 백신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를 네. 안 걸리게 하는 게 플루를 안 걸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플루를 걸렸다 하더라도 그 기간과 강도를 줄여주는 게 백신에이션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약하게 지나간다. 그렇죠. 하는 그런 정도로 지나가는 거네요. 그게 목표입니다. 안 걸리게 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귀가 솔깃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하셨는데요. 잠시 쉬고 와서 혹시 생활 습관 속에서도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유명재 원장 선생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러 가기 전에 얘기할 때 제가 이게 예방책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쉬는 동안에 없습니다! 라고 하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속에서 이걸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신 거잖아요. 일단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으면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네.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예방 방법이고 그리고 백신에이션 같은 거 맞으시고 그게 가장 최선의 예방 방법입니다. 몸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네. 몸이 건강하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잘 활동을 해가지고 네.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도록 억제를 해놓죠. 하지만 감기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암에 걸렸다거나 이렇게 면역 상태가 떨어지면은 같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텔레비전 방송에서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어디에 좋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움직이지는 않고 특히 저 같은 사람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어서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결국은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네.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해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세요.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죠. 아,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어쨌든 좀 약하게는 넘어갈 수 있고 늘 건강에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대상포진 외에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준비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대상포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지금 이게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가 되게 짧아져요.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만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를 방문을 하면요. 네. 대부분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진단을 먼저 하고 네.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약을 쓰게 되는데 대상포진에 쓰는 통증약은 다른 통증약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신경에서 나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신경에 작용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 신경에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사라진 다음에도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를 예방하는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표적인 약이 리리카라는 약인데 리리카라는 약을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상포진 후 통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조기에 많이 투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어그레시브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경에서 나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네. 신경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신경에 통증을 못 느끼도록. 어머나.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 방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신경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신경 근처에다 약을 넣어가지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을 차단합니다. 그 사이에 대상포진이 낫도록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아는 아주 젊은 유학생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니까 뭐 스물 서너 살인 여학생이 예. 대상포진이 눈으로 왔어요. 예. 이 머리 위로 예.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아픈지. 대상포진은 굉장히 통증이 격렬합니다. 신경 자체를 침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격렬을 하고 어떨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조절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경절을 차단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절을 차단을 하면은 그 자체가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통증을 잊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왜 통증 의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장 선생님 병원에 방문하는 예. 환자를 봤을 때 예. 실제로 대상포진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계신가요? 많이 계십니다. 아, 예. 그 저는 대상포진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상포진 후 통증인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통증도 있고요. 네. 대상포진 후 통증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대상포진을 직접적으로 발생했을 때 통증하고 대상포진 후 통증하고 약간의 통증의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치료 방법도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렬한 통증인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을 차단해가지고 통증을 세상에. 잃어버리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나요? 그 정도로 통증이 미약하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만 있다가 네. 수포가 생기는데 어떨 때는 수포가 신경절이 시작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등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안 생기니까 모르고 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상포진은 나았는데 대상포진 후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난 우리하게 여기가 계속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전 선생님이 이게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충격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 특징적인 수포와 발진을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어떨 때는 흉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수포의 흉터요? 수포의 흉터가 등에 남아있고 거기를 따라서 통증이 남아있고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이 양상이 남아있으면은 네. 아마도 대상포진 후 통증일 가능성도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포진도 대상포진 증상이 시작될 때 병원에 가면 훨씬 기간도 네.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통증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발병을 한 후에도 충분히 네. 방법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바 없앨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 자체를 몸 안에서 죽이는 방법,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절에 소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대상포진이 발생한 후, 그 다음에 나은 후에도 다시 몸 면역성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다시 재차 재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만 있어봐. 그러면 대상포진이 다 나았다고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다시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걸릴 수 있어요? 또 걸릴 수 있죠. 감기가 하고 비슷하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성이니까 이게 네. 뭐 완치되면은 완치 판결 받고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때 대상포진은 나았다고 판결을 할 수 있지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 안에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포진이 아까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네.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훨씬 많이 걸리게 되나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네. 상태가 안 좋아지고 다른 네. 질환에 걸려있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인 경우에도 면역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네. 아니면 다른 질환에 걸려있다거나 네. 대표적인 질환이 뭐 당뇨라든지 암에 걸려있으시 암에 걸려있으시다든지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예. 몸매가 날씬한 거에 생명, 목숨을 걸고 살을 빼거든요. 예. 그래서 밥을 오래 안 먹어서 정말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젊을 때는 잘 안 걸리는 병이 잘 걸린다는 얘기까지 들어요. 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젊은 사람도 대상포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진짜. 뭐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네. 야, 이제 대상포진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도 하고 진단법 그리고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역시나 모자라게 됩니다, 선생님. 네. 허리 통증은 다음번에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대상포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사람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경절 속에 숨어있다?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숨어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나 외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써온 거 아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완벽한 치료는 없지만 통증을 예. 줄이고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도 주사, 예방주사를 맞으면 확률이 떨어지죠. 네, 확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약하게 지나가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유명제 통증외과에 마취통증의학과에 오면 충분히 많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통증 치료하시는데 이 대상포진? 사실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통증으로 생각하면 사실 모든 종류의 통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들은 그래도 어느 통증으로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사실 허리나 목은 나을 방법이 없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처녀때라든지 아니면은 총각때라든지 20대, 30대 네. 허리나 그걸로 허리나 목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지만 네. 하지만은 통증을 적게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내가 리저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많은 시도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 방법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유명재 선생님 모시고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허리 통증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유명재 원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